네, 이제 새로울 것 없는 청주공항 MRO 책임론이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MRO를 둘러싸고 이시중 충북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도돌이표 공방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호언장담만 반복하다 도민들의 신뢰만 잃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카이에 이어 아시아나까지 놓친 충청북도의 무능을 질타하며 대책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전상원 경자청장을 이소부와의 양치기 소년에 빗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양치기를 교체해서 무너진 경자청과 우리 충북 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충청북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시간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산이 처음 투입될 때 카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주도 분명하게 더 긴밀하게 움직였다면 이에 대해 이시용 지사는 최선을 다했고 투입된 사업비는 부지 조성에 쓰인 만큼 혈세 낭비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이 투자됐고 취약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그 날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국가가 지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이익을 찾아 떠난 것을 두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충청북도를 거들었습니다. 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중앙부처에서 시범단지로 지정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후속 대책은 없고 반복되는 여야 공방에 도민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